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비스타서라고 하는 프로덕션 제작사에서 만든 코믹한 또한 또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서 같이 보듬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, 뭐 그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인으로 된 영화. 지금 아르헨티나의 작년 2016년도에 상영을 시작한 데이빗 비스 바노라는 감독, 그리고 직접 시나리오도 제작을 했습니다. 그분의 작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. 디스culpe, no me presenté. Soy el doctor Rolando Villafañe, historiador y filósofo. 지금 이 뚱뚱한 분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마라토노인 것 같고, Modesto Álvarez, maratonista y discapacitado. Pero me dicen Alvarito. Bruto ignorante, loco de.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.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, 지금 시놉시스도 제대로 노출이 안돼 있어요. 그래갖고 제가 상상을 하는 건데, 하여튼 두 사람 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. 한 분은 신체적인 장애, 한 분은 정신적인 장애. 그두 분이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마라톤, 팜파스, 평야를 가로질러 마라톤을 완수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두분 중에 한 분은 박사고, 한 분은 블라인드 마라토너입니다. 눈에다가 봉대를 감고 마라톤을 뛰는 블라인드 마라토너, 한 분은 박사. De mierda. ¿Cómo dijo? No la conocé. Es necesaria una vida para escribir una obra que nunca estará completa. Y yo, que todavía la amo. Ne, 네,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